유하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6단원 물질의 특성 3차 시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의 양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가루양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물의 양을 준비했어요. 설탕하고 소금의 농용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물에 설탕과 소금을 계속 넣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다면 녹을 수 있는 양이 같을까 다를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뻐끔뻐끔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안에 바닷물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살기 위해서 뻐끔뻐끔 거리다가 이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수온이 높아져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듦으로 물고기가 호흡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입을 뻐끔거리면서 호흡을 하는 건데 그런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해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탕하고 물을 이렇게 합치면은 설탕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설탕하고 물을 합쳐서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과 같이 이런 가루를 보고 우리는 용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탕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합쳐져서 고르게 섞인 물질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용매는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용질은요. 다른 물질, 즉 용매에 녹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액은 설탕물과 같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매랑 용질을 구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양이 좀 많은 것,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것을 저는 용매라고 생각하고요. 용질은 양이 적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래는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 용매는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조금 적게 녹는 양, 많이 녹을 수 있을 때 어떤 용으로 사용하는지 이제 배워볼 텐데요. 예시를 들고 제가 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10월 26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BTS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석이 조금 가격이 좀 되지만 여기 있는 이 장소가 과연 매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BTS의 약간 인기도라면 충분히 매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 공연이 보고 싶어서 막 클릭을 했는데 만약에 관객의 수가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만 한 번째로 예약을 했다. 그러면은 예약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서 구경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요?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보고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정도 되는 물의 양에 소금이 40g까지밖에 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가루로는 40g까지만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0g까지 녹인 상태를 보고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박성광 팬미팅을 이제 이 매니저가 박성광은 우리 오빠는 정말 많이 올 거야 하면서 50좌석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12명 정도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팬미팅에 갑자기 참석을 하고 싶어서 간다면은 제가 이 팬미팅에 참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바로 불포화 용액입니다.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을 보고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고요. 40g까지 녹일 수 있는 물에 20g만 녹였다면은 몇 g을 더 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0g을 더 녹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2인승 좌석을 거의 10몇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4인승 좌석에도 10몇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실제로 운행을 할 때는 2인승에서는 몇 명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두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로 가루로 속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에 황산구리를 80g을 녹일 수 있는데 100g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20g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만약에 80g 중에서 20g을 넣었다? 그럼 불포화 용액. 80g 중에서 80g을 넣었다? 그럼 포화 용액. 80g 중에서 100g을 넣었다? 그럼 과포화 용액으로서 그때부터는 녹지 못하고 가루로 가라앉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못하고 가루로 가라앉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석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매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온도와 함께 표시하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과 함께 표시하는데 저번에 밀도랑 비슷합니다. 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용해도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고 있고요. 단위를 특별하게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0091이면요. 100g의 영매에 0.0091g이 녹아있다. 염화수소가 70g이 녹아있다라고 하면은 100g에서 70g이 녹아있다. 그러면 70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 일정하고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단, 같은 온도로 정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 질산나트륨의 경우에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고체 용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해도가 올라가고 있죠. 온도가 변하면은 용해도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온도로 설정해놓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다 용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0도씨에 35.6인 물질을 갖다 주세요. 하면은 뭘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화나트륨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깃집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사장님, 40도씨에 용해도가 36.4인 물질을 갖다 주세요. 뭐입니까? 염화나트륨이라는 거죠. 소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볼 수도 있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선으로 되어 있는 위치가 포화 용액이에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을 연결을 해 놓은 건데 포화 용액이 되는 위치에다 이제 이렇게 선으로 딱 연결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체 물질이거든요. 이네 가지가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이 다 고체 물질 용질인데 요거를 녹이면 녹일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갈 때 녹이면 녹일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고체를 녹일 수 있는 가루의 양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을 골라보자면은 기울기가 큰게 용해도가 가장 크게 변하는 물질이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제일 적은 게 적게 변하는 물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온도의 변화에 거의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게 염화나트륨이고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질산칼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이런 식으로도 알수 있고요. 용액은 냉각할 때 속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도 있습니다. 뭐 가령 자 60도씨에서 그 40g의 황산구리를 녹였는데 요거를 20도씨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은 몇 그램의 가루가 석출되겠어요? 그렇죠. 20g의 가루가 석출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을 냉각하면요.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이 된다는 거고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높았을 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할 때 온도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80도씨에서 40g을 녹였는데 4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양이 10g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몇 g이 석출되겠어요? 그렇죠? 30g이 석출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제시된 물질에서 20도씨에서 물 100g에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뭘까요? 그렇죠. 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기체의 용해도는요, 고체랑은 조금 다릅니다. 고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어떻게 잘 끓여 먹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면을 잘 끓여 먹으려면 뜨거운 물에 스프를 넣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프를 넣은 스프가 더 많이 골고루 잘 녹는 상태가 뜨거운 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기체는 달라요. 차가운 콜라를 드시고 싶으세요? 뜨거운 콜라를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차가운 콜라를 먹고 싶고, 뚜껑이 열려있는 것보다 닫혀있는 콜라를 먹고 싶겠죠. 이래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게 거품이 석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녹지 못하고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 기포가 이제 밖으로 뽀글뽀글뽀글 녹지 못하고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선 용해도가 작고, 낮은 온도에선 용해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아, 콜라를 맨 처음에 맛있게 먹으려면은 낮은 온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리고 병 뚜껑을 열면요, 병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요병 내부를 채우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거품이 많이 안 나요. 하지만 낮은 압력일 때는 계속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일 때는 용해도가 작지만 낮은 압력일 때는 용해도가 크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용해도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어떨 때 작아진다?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콜라의 모형을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온도가 증가할 경우 고체를 용매에 녹였을 경우에는 용해도가 증가하고 기체를 용매에 녹였을 때는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압력이 증가할 때는요. 고체를 용매에 녹였을 경우에는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고 기체를 용매에 녹였을 경우에는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 일정하며 물질마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나므로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액이 아니라 용매 100g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